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보험회사 사무실이 보여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생명보험을 들려고 들어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생년월일, 직업, 수입 등을 자세히 물어보고는 적금식 생명보험은 얼마이고 텀 인슈런스, 한 달 한 달 없어지는 보험은 얼마라고 알려주며 보험 서류에 사인만 하면 지금 당장부터 유효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뽑은 보험료가 그동안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이제 보험 서류에다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지 않아도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생명보험은 무슨 생명보험? 내가 죽어야지 하며 소리를 빽 지르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펜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 아내와 상의하고 내일 와서 사인해야지. 보험사 직원은 언제나 오셔서 사인만 하시면 된다고 그 사람의 보험 서류를 따로 보관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회사를 나와서 버스를 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만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쾅 하고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보험 서류에 사인만 하고 죽었어도 유가족들의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 들어있지 않아도 조금 더 고통스럽고 조금 더 불편하지만 산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죽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간 지옥에 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두 나사로의 두 삶을 비교해보면 어쩌면 세상이 불공평해도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부자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의 삶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의 문화로서는 이해되지 않은 점이 나오는데 부자를 말할 때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온몸에 헌대가 나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던 천하디천한 거지에게도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름을 낼 수 있었던 부자에게 이름이 없이 그냥 한 부자, 에이 리치맨이라는 말이 그의 이름을 대신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여자는 개똥이 엄마 혹은 천안댁, 수원댁 등 자기 이름보다는 주위 환경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불립니다. 유대인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자나 상민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사람의 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입니다. 부자는 그냥 한 부자, 에이 리치맨으로 불려진 반면에 거지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귀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숨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원의 문제.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리를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자는 그냥 한 부자, 에이 리치맨으로 불려지리만큼
부라고 하는 물질 속에 그 인격이 파묻혀버린 물질 만능주의의 인생을 살았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과 죽음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물질이 신이었고 물질이 대답이었고 물질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부자 A리치맨으로 살다가 한 부자 A리치맨으로 죽은 것입니다. 전혀 영원한 저 세상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죽음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은 염두에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 아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마치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던 유물론자였고 현실주의자였고 쾌락주의자였으며 철저철미한 금세주의자였던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지옥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적어도 이 부자는 향락을 좋아하던 자로 살았으나 하나님 보기에 실상은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거지에게는 오히려 나사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사로 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그 오라비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 근처에 오시면 늘 자기 집으로 청하여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청종하였던 그 나사로, 그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나사로, 예수님이 열린 그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온몸을 베로 동인 채 껑충껑충 뛰어나왔던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인 나사로에는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의 엘리에셀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지 나사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같은 생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거하는 집이 없었던 거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헌대를 알아 제대로 기동도 할 수 없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동네 개들이 그의 냄새나는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나사로는 늘 가슴 깊은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주는 내사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나사로는 죽었다는 말은 있는데 그가 장사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시체는 부잣집의 종들에 의해서 오물 치우듯이 간단하게 처리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와 달리 죽어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시체는 장례식을 통하여 최고로 그리고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죽으니 또 땡그렁땡그렁하며 엄청난 장례 행진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지리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지리도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불공평하죠? 어쩌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도 억울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었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그렇게 똥똥거리고 살다 죽어 장사되었지만 그 차가운 무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틀림없이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고난을 혼자 감당하며 정말 인생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보면 25절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살았기에 지옥에 갔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실존하는 내세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공평성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위해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을 사시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천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거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사로처럼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착취당하고 소외당했던 인생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던 사람들이 기필코 가야 할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공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내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 지옥은 지독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지옥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방울이 그리운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목마른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위로와 기쁨이 풍성한 천국을 쳐다보아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의 미항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만 앞에 조그만 돌섬인 알카트레즈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은 알카트레즈 형무소로 더 유명합니다. 이 형무소에는 미국 역사를 모르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범죄자들이 갇혔던 형무소입니다. 미국의 광란의 금주시대 때 시카고의 밤을 지배하여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알카포네가 갇혔었고 미신건 캐리 같은 무시무시한 살인마들이 갇혔던 형무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알카트레즈
형무소에 수용한 이유는 이 형무소는 지형상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무소에 갇힌 사람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순간순간 변한 샌프란시스코만의 변덕스러운 날씨나 가장 악한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곳에 있을 법한 냉혹한 형무소 규칙이 아니라 밤마다 세계적인 미양 샌프란시스코의 그 휘황찬란한 야경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갇힌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래서 그곳에 갇혔던 많은 죄수들이 결국 정신병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지옥의 고통이 짐작하시죠? 근데 23절을 읽어보면 부자가 그런 지옥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나사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온갖 위로를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욕심과 탐욕이 남달랐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는 껄껄하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작 예수님을 믿을 걸, 진작 전도할 걸, 진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통곡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껄껄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에 빠진 부자가 하는 후회의 소리가 바로 살아있을 때 전도할 걸 하는 소리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의 고통을 받던 부자에게서 뼈저리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소원입니까? 지옥에 간 부자의 애타는 소원 아닙니까? 차라리 피 맺힌 절규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자기는 어차피 이 고통받는 지옥에 와 있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다섯만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옥의 실존을 맛보면서 터진 전도의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피 맺힌 절규의 소원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지난주일 설교처럼 천국문이 닫힐 때가 있듯이 전도의 문도 닫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은혜의 때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천국문을 닫을 때가 있듯이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때늦은 전도를 한 부자에게 이미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빠진 자기는 이미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혹 천국에 있는 나사로라도 환생시켜 이 세상에 보내면 죽은 자가 환생하는 일로 인하여 형제 다섯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예언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전도를 받지 아니하면 서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옥 간 부자는 이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저희가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부자에게 있었던 이 간절한 소원, 자기가 지옥의 실존을 맛보며 형제를 사랑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피맺힌 소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부자와 같은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부자의 소원처럼 때늦은 소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죽음은 끝입니다. 늦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또한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의 열렸던 전도의 문은 닫힙니다. 물론 성경의 마침표와 같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약속하셨던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셔도 전도의 문은 닫힙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이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6일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새생명 축제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가장 큰 열매가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생명축제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주님의 선교 대명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일깨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새생명축제를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 전도의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보다 나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십시다. 늦기 전에 전도하십시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전도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루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가 다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때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까지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까지도 저들의 죄악된 삶에 휩싸일까 내가 외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내 잠자는 영을 깨우고 내 삶을 뒤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를 마지막 전도의 기회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